됐냐? 녹화가 제대로 안 돼요. 가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반대캠 창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죠. 옮겨가지고 동영상을 가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동영상이 재생이 동영상을 보시는데 보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을 가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면을 약간 반대캠 창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어떻게 옮기죠? 왜 바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옮겨지잖아요.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시면 자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럼 나는 말씀드린 대로 반디캠한테 지시를 내려야 돼요. 어떻게 지시를 내리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반디캠이라고 써 있는 글자가 있어요. 맨 왼쪽 상단에. 그래서 거기 바로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버튼이에요. 첫 번째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세요. 자꾸 더블 클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더블 클릭은 제가 더블 클릭하라 그랬을 때만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딱 클릭을 합니다. 한 번만 딱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딱 해주시면 보시면 딱 클릭을 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무슨 표적처럼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표적처럼 나오면 그 상태에서 표적처럼 나오면 내가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동영상에서 나는 여기서 보통 왼쪽 상단부터 시작하겠죠. 왼쪽 상단 모서리에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세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를 쭉 해가지고 오른쪽 하단까지 딱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오른쪽 하단까지 딱 드래그를 해서 만족스러우면 마우스에서 손을 딱 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녹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상태. 자, 요 상태. 그러니까 되게 쉬운 기능인데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딱 요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컴퓨터를 마우스를 굉장히 많이 다뤄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쉬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잘 안 다뤄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우셔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어려우냐면 정확하게 위치를 못 잡는 거예요. 내가 딱 드래그를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딱 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지금 보시면 딱 창이 나와요. 위에 새까만 창, 바가 있고 주변에 잘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게 영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딱 갖다 대셔서 자, 교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제가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 교수님 잠깐 봐주세요. 앞에.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에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드래그를 해주면 드래그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치를 상하 좌우 위치를 다 조정을 하시는 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셔서 이거를 한 번에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가지고 만족스러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맞춰주시면 돼요. 이 부분만 잘하시면 돼요. 사실 이 부분만 잘하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세팅을 해놓으시는 겁니다. 세팅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하셔서 자, 되셨나요? 다 이제 준비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제 어떤 상태냐? 동영상은 내가 녹화하고 싶은 위치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위치에 있는 지금 지점이 그렇고 그 다음에 나는 영역을 설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지시를 내면 돼. 녹화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지금 일단 명령은 딱 보시기에 딱 알 수 있는 명령이에요. 레코드라고 RDC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를 건데 문제는 뭐냐면 RDC를 딱 누르고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녹화가 진행이 되는데 뒤에 있는 동영상은 어떻게 돼 있죠? 동영상은 정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지하면 계속 녹화를 해줘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네. 화면하고 지금 전혀 다른가 아닌가요? 아 제가 봐드릴게요.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고 봐드릴게요. 화면이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설명 드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REC를 누르고 동영상의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내가 시작하는 위치보다 약간 앞쪽에다 커서를 갖다 위치를 갖다 놓은 다음에 동영상 재생을 먼저 누르고 레코드를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면 헷갈리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연습이니까 사실 대충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실 때 그런 요령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원래 키보드는 REC를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문제는 REC하고 재생 버튼 사이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대부분의 이제 동영상들은 어떻게 하냐면 REC를 누르고 유튜브는 동영상을 클릭해도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재생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그냥 클릭해도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REC를 누르고 재생 버튼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REC 누르고 바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생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재생이 되면서 녹화를 시작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C를 딱 누르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누르고 동영상을 딱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이 재생이 되면서 위에 녹화 중이라고 화면이 딱 뜨게 됩니다. 뜨면서 된 거예요.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셔서 쭉 진행을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셔서